배우 박민영 씨가 전 연인이자 사업가 강종현 씨에게 수억 원의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직접 심경을 밝혔습니다. 오늘 박민영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식 오브이돌, 하지만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말을 믿고 이제 나는 콩알들을 지켜줄 단단한 마음이 생겼어요. 걱정 마요라는 글을 남겼는데요. 이날 한 매체가 박민영 씨가 과거 강종현 씨와 교제하며 현금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보도한 뒤 나온 반응입니다. 한편 박민영 씨의 소속사는 해당 의혹에 대해 박민영 씨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거나 불법적인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며 박민영 배우의 계좌가 사용된 것일 뿐 박민영 배우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